보호망이 시킨 대로 치아보험 이렇게 가입하면 떼돈 봅니다. 떼돈.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. 구독자님,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. 자, 치아보험하면 보호망,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.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 지난 4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 가입을 시켜드렸고요. 또 보험금 청구해드렸고 정말 만 명 이상의 보험금 청구에서 한 방에 다 받아들였어요. 자, 오늘의 주제는요. 치아보험으로 이렇게 가입하면 떼돈 번다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우리가 보통 되게 일단은 일반 동네 병원이나 뭐 강남 바닥에 있는 일단은 치과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한 개당 거의 80에서 150만 원 정도 거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요. 치아보험 저 보호망이 시킨 대로 A, B, C, D 네 개로 가입하면 임플란트 한 개당 500만 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럼 병원비가 80에서 150만원 한 개당 병원비가 나온다고 하면 500만원 지급을 받으면 나머지 400만원이나 350만원은 본인 용돈으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한 개당 300에서 400만원 정도 남는데요. 두 개 하면, 세 개 하면, 네 개 하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. 물론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은 임플란트 비용이 200에서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. 모르겠어요. 기술력이 좋은지 아니면은 통증이 없게끔 치료해서 그런지 아니면 유명한 교수님이 치과 치료해서 그런지 일단은 병원비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. 저 보험만 같은 경우는 치과 비용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그 무시무시 못한 정말 비싼 치과 견적 받고 후덜덜 하지 마시고 미리 치아보험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가입하셔가지고 일단 병원비 그리고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 모두 합산한 금액보다 2배, 3배 이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내가 돈이 남아야 치아보험 가입할 거 아니에요?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 가입한 다음에 임플란트 500만원 크라운 같은 경우는 140만원 한 개당이에요. 두 개면 280만원 세 개면 420만원 받을 수 있는 A, B, C, D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. 보존치료 같은 경우는 1년 이후에 100%고요. 1년 전에는 50%만 보장이 된다. 반대로 말씀드리면 임플란트나 아니면은 브릿지 틀니는 아무래도 2년 이후에 100%, 2년 전에 50%만 보장이 되고요. 간혹 어떤 보험사들은 90일 넘으면 100% 보장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. 맞아요. 90일 이후에는 100% 보장이 되는 임플란트나 크라운 보험이 따로 있어요. 하지만 타사의 1년이나 2년 전에 50%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 금액과 거의 대동소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말만 100%지 막상 100% 된 보장 금액이 타사의 50%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. 또 보험료는 왜 이렇게 비싸?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으로 떼돈 법니다. 재테크하세요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떤 분들은 에이 보험으로 뭐 재테크야. 나는 그냥 살면서 병원비 정도만 어느 정도 나가지 않을 정도만 보험 가입하고 싶어. 그런 사람들은 한 개나 두 개로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임플란트나 크라운이나 여러 잇몸치료나 해가지고 병원비가 툭하면 500만원, 1000만원 나오잖아요. 거의 비급여고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치과 견적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. 이럴 때 치아보험 가성비 좋은 치아보험 한 개든 두 개든 가입하셔서 나중에 나갈 치과 견적에 대해서 일단은 미리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본인 부담금 없이 치과 견적, 치과 비용을 편하게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.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자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자, 보호망의 한 줄 평은요. 나중에 치과 견적 받고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. 가성비 좋은 걸로.